에코프로는 집행됐거나 예정된 투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재무 부담이 단기간 해소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성장세 등을 감안하면 향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올해 3월 말 연결 기준 순차입금은 1조 8,171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3,363억 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몇 년 새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전방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충과 투자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에코프로의 자본 적지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0년 2,071억 원에서 2021년 4,421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7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열 전반의 이익 창출력 확대와 지난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유상 증자에 따른 약 4,500억 원의 현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 부담 등으로 자금 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섭 한신평 연구원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2차 전지 시장에서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주요 계열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 유치 및 IPO 계획, 매출 확대에 힘입은 이익창 출력 개선세 등을 감안하면 에코프로의 재무 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